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나 감사해라. 어머나 감사해라. 너무 감사해요. 참감.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은숙 씨는 오늘 어떤 고민을 안고 오셨어요? 아 제가 지금 송사 지금 막고소 중이 있거든요. 아, 송사. 무슨 송사십이? 지금 제가 그 전에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거기서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저를 지목하신 거예요. 근데 증거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저한테 신고해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당장 하라 그랬거든요. 그 대신 팀장님 거 팀장님 거를 포함한 내 건도 같이 접수를 해야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섯 건이 있었대요. 본인 거를 포함해서. 그랬더니 안 하시고 계속 막 7, 8개월을 저를 괴롭히시다가 제가 먼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 세 분을. 근데 그 다음에 또 그쪽 세 명 분 중에 한 분이 저를 또 다른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신 거예요. 기소 처분 세 분 다 떨어져서 올라간 상태고 저는 불기소 3개, 기소 2개가 떠가지고 올라왔는데 어이없어. 그것도 기소가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회사가 뭐 저기 보험회사가 네. 아는 지인으로 인해서 들어갔어요? 아, 네네네. 아, 아는 지인분도 저를 의심한 제 말을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 여기 계속 다닐 거냐? 네, 제가 실적이 없어도 이때까지 버텼는데 1년을 버텼는데 어? 어떻게 버티시는지 옆에서 보셨으면서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랬더니 너 그럼 그거 고쳐 고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 말을 하나도 안 믿어주시고 그 사람 말만 들어주시니까 공황장애 생기고 그때 약 1년치 지금 복용 중이거든요. 아 지금도? 네 지금도. 기소 이제 그 건이 이제 총 다섯 건인데 네네. 어. 그게 다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요, 동시에는 아니고 조금 해서 총 다섯 짜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우리 둘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 일 열심히 해라. 그것도 다 짜짓기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사과하고 팀장님이 다 받아주신 거 아니냐. 옆에 증인도 있는데 왜 고소를 하셨냐. 그랬더니 내 마음이다. 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내용, 그 지금 얘기 듣길 내용상은 절도? 네. 그 다음에 명예훼손? 명예훼손. 그리고 사생활 침해. 등등등 해갖고 제가 다니는 교회까지도 못 나가게 목사님이랑 통화를 해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절도범으로 만들고 3대1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아직 해결이 다 안 난 상태? 네. 뒤늦게 화가 나가지고 문자를 막 보냈더니 스토커다고 너. 예, 속담이 네. 화양의 때는 못 벗어도 도둑의 때는 벗을 수가 있어요. 네. 본인이 뭐 완벽하고 전혀 본인이 정말 다 있는 그대로 투명한데 네. 겁날 건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관제가 나면서 뭐 가정적 문제도 그럴 끼고 이제 두루두루 좀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야, 그죠? 네, 네. 근데 본인 생각에는 이 관제권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치를 하려는지. 절도는 어차피 불기소가 떴으니까 한데 뭐 그치. 다른 것도 별 저는 그 문제거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10만 원 지갑 하나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7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또 뭐 한 30만 원 저랑 그 회사 동료 언니랑 해서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제 연말이면 인사를 보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문자 작업을 저랑 언니랑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뭐 카톡이 왔어요. 근데 뭐야 언니 카톡 왔다 딱 하는데 같이 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생활 침해. 아, 그걸로? 네, 유포. 어... 그거 해가지고, 그게 기소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니랑 둘만 알지, 저는 소문낸 적도 없다. 어? 그것도 안 믿으세요? 네. 또 한 가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게 어떤 문서였죠? 이윤숙은 절도한 사실이 없으며,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팀장님한테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기소가 떴어요. 2019년? 네. 본인이 38 됐을 때네. 네. 그러면 반란을 겪었네. 아, 맞아. 삼재가 나가고 반란을 겪었지. 삼재 반란에 아홉수가 또 돌아오면서 작년까지. 네. 혹시 이제 그런 네.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사람들과 관계가 괜찮았어요? 네, 되게 친했어요. 친했어요? 네, 가족보다 더 친해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부부싸움 하거나 그러면 에이씨 신경질나 진짜 막 이런 식으로 막 대화도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한때는 그러니까 나를 다 챙겨줬던 사람. 네, 엄청 잘 챙겨주시고 저도 잘 따랐어요. 근데 그 여자 팀장님 말 한마디가 완전 다 이제 그러면 제일 시초는 그 여자 팀장님의 시초네. 네. 그러면 그 여자 팀장님하고 사이가 이렇게 이제 그 시초가 된 계기는 절도? 네. 뭐가 없어졌다? 네. 없어졌다? 네. 제가 지갑은 누구 지갑이 없어졌고? 다른 팀 언니 지갑. 다른 팀 언니 지갑. 그래서 내가 그 언니랑 통화를 했는데 언니가 거기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가져갔다고 얘기했냐고 했더니 경찰서에 내가 지갑 분실 신고를 했을 때 너라고 생각을 했다면 너를 신고했겠지. 내가 왜 그 없어진 걸로 신고를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여자 팀장님이 다 해주고 돌아다닌 거예요. 여기 붙잡고 얘기하고 여기 붙잡고 얘기하고. 저희 애들 학교 다니는데 거기 가서 학부모 회장이랑 의남매예요. 남자 팀장님이랑 그 사람한테도 얘기해가지고 학교 임원들 엄마들은 알아요. 제 사건을. 은숙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 은숙 씨는 내 결백을 어쨌든 피력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주변한테 이제 내 결백을 자꾸 얘기를 다 해, 그지? 저는 이제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나는 결백하니까. 그런데 사실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나한테 해가 좀 불을 지르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언니가 아무래도 저를 되게 많이 챙겨주시던 언니가 너 좀 그냥 가만히 있어. 그치. 그 신고했으면 가만히 있어 그냥 이제. 8개월 동안 네가 다 언니가 답답한 거 이제 네가 신고하고 했으니까 너 좀 이제 좀 가만히 좀 있어.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화가 화가 막 나니까 왜 바보같이 그때 몇 개월 동안 당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나니까 계속 언니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 신랑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문자나 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지. 화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은숙 씨가 38에 37에 삼재가 나가고 그 이듬해가 반란이에요. 그래서 삼재 반란이라는 거야. 삼재 반란이 들어오면서 은숙 씨가 그때부터 환란이 들어왔어요. 환란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망신, 인간 배신, 금전 손재, 내 명예 모든 거를 다 잃는 기운이 들어왔었어. 그때부터 휘말린 거야. 그래서 2019년, 2020년도까지 지금 가만히 있기는 거거든. 너무. 그런데 지금도 발설하면 하는 것만큼 오늘 점상 뽀슷한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발설하겠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그때부터 인파, 재파, 하파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깨지는 현상이 됐거든. 그래서 도둑의 멍덕은 어느 시기마다 뻗을 수 있어요. 절 결백을 벗을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자꾸 이제 발설을 하면서 말이 한 다리 건너가면 또 사리부터 또 더 붙여서 얘기하고 더 붙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극과 극으로 변한 거야. 맞아요. 극도로 변한 거야. 내가 보는 데서는. 그래서 은숙 씨가 오늘 이런 고민 상담을 털어놓는 게 참 잘한다고 생각해. 왜? 그 시기에 은숙 씨가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당신이 장애가 되든지 사고가 나서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누가 하나가 자치든지 이런 기운이 들어왔었는데 본인이 그 더럽은
멍덕을 쓰고 그거를 가지고 인간 망신을 당하면서 이렇게 엄하게 사람들한테 우스꽝 노릇을 들었으니까 글로 땜을 하고 넘어가면서 조용하게 명예훼손으로 넣었더라면 참 좋았을 거를 이미 발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데서 내가 죄가 있으면 받을 거고 죄가 없으면 상대가 받겠지.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언니 말하지 마. 아니면 친구면 친구 말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왈가왈가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판단을 그렇게 내렸으면 좋겠어. 알았지? 일단은 은숙 씨가 좀 마음이 좀 편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은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편해져야 돼. 그래서 일단 요 관청에 물려 있는 거 좀 그거는 그냥 두고, 신경 쓰지 마.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한테 나의 결백을 굳이 얘기하지 마. 어차피 그럴 필요 없어. 그거는 알아서 해. 내 실을 다져 이제 선생님 말대로. 네. 내 신랑. 소주 병자리 같으신 분 다 더 입. 그래서 그 한 번을 좀 참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왜냐하면 이제 또 40이 되는 거야. 네. 원인이 2021년도. 네. 그러면 중반만 넘어가면 해결은 반드시 좋게 납니다. 알았죠?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만 또 한 가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결혼을 하셨죠? 네. 딸만 셋. 딸 셋. 네. 신랑하고는 관계가 괜찮아요? 주말부부. 주말부부. 네. 얼마나 됐어요? 주말부부. 2년 됐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제 주변을 자꾸 이제 시끄럽고 이제 뭔가가 다 없어져 잃어. 그런데 이게 삼재팔란이 지금 다 끝났다고 해도 그 여파가 아직은 남아 있어요. 엄마의 그 여파도 남아 있는 거고 사실 점점 다 잃어가는데 혹여라도 선생님 저는 그 은숙 씨가 신랑까지 잃을까 봐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저희 시댁이 단명 이거든요. 남자가 단명사주래요. 단명이래서 신랑이 죽진 않아.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다. 단명이래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부부관계가 조금 더 소원해지거나 부부관계. 멀어지거나 할 수 있어서 네네네. 그 부분이 걱정이에요. 요즘에 짜증을 유독 많이 내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래서 사실을 부부관에는 서로가 내 편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은숙 씨가 이런 일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내가 걸고 저쪽에서 걸고 해명을 해야 되고 관청에 뭐 팔자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신랑도 지쳐. 그래서 처음에 내 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짜증이 나. 짜증. 하지 말라고 하니까 왜 자꾸 여기저기 얘기를 해. 어차피 나는 결백하고 깨끗하니까 관청에서 해결을 지어줄 거고 다만 신랑하고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신랑이 착한가 보다. 착한가. 내 말을 좀 착하긴 한데 요즘 사이가 조금. 네 잘못이 있어. 네 맞아요. 네한테 도저히 책임이 있잖아. 맞아요. 야 이은숙이. 네. 간제 꺼니고 돈. 니는 니 딸 지금 딸이 셋이라며. 네. 딸내미를 뭘 하나 사주고도 싶고 이러니까 돈을 쓰니까 신랑은 지금 이 상황에 니가 이렇게 써서 꼭 그게 필요하지 않는데 해서 되겠느냐. 맞아요 맞아요. 맞긴 걔가 몽둥이를 맞냐 이씨. 니한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야.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은숙이는 이래 스트레스 저래 스트레스 저기 살이 아니라고 뭐 있다고 지금 반은 살일 거예요. 아니야 부었다니까. 네 부었어요. 작년에 그치? 한 거의 15kg 쪄가지고 부었어. 했겠지. 네. 그러니까 소주병 닫듯이 네. 닦거리 딱 닫아갖고 콱 눌려놔. 아 네네네 점사 포스. 아 감사합니다. 뭐 꺼내주시는 거야? 사랑을 막 담아가지고 꺼내주시나? 따뜻하게 감사합니다. 마음이 차가웠거든 가슴에다 대고 녹이고 사랑하는 우리 세 딸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은숙 씨도 감사하고 조심히 가세요. 추운데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들려줘요. 네. 고민을 털어보셨잖아요.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너무 마음이 진짜 완전 거의 내려간 것 같아요. 너무 후련하고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들 말씀처럼 사그라들었던 인간관계를 더 넓혀가면서 활발하게 애들도 키우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 돈 좀 뭐 무슨 나한테 와서 해라.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어, 근데 선생님 예약하기 힘들어갖고. 그런가요? 예약을 좀. 아니야. 아니, 근데. 저번에도 문자, 예약하려고 문자하니까 대면 상담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여기 진짜. 야, 여기서 그 소리 하면 나 지킨다고.